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요즘 정말 TV를 켜면 조주빈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미성년자를 협박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것도 모자라 사기에 살해 모의까지 정말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가 큰 범죄를 저지른 만큼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하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참, 정말 요즘 난립니다. 정말 TV를 켜면 뉴스가 계속해서 넘쳐나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일단 화학적 거세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황 변호사님, 어떤 겁니까? 네, 먼저 화학적 거세부터 말씀드릴게요.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그 물리적 거세, 생식기를 직접 제거하는 거죠. 그 물리적 거세와는 다르게 약물을 이용해서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그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론으로 하고 해외에서는 이미 1900년대 중반부터 실제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화학적 거세 이게 가능한가요? 네, 이제 법 시행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아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성충동 약물 치료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가능해졌고요. 실제 2012년도에는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근데 뭐 이번에 잡힌 조주빈 같은 경우는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죄 항목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요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화학적 거세가 어떤 성범죄자들한테 적용이 되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N번방의 책임 지위에 있었던 조주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은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N번방 범죄자들 전원을 화학적 거세하라라는 요구, 그러니까 청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도 다시 한번 청와대 게시판에 범죄자 전원을 화학적 거세하라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라는 건또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박탈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적 근거가 있긴 있는데요. 요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N번방 관련 범죄자가 다 화학적 거세 대상인 건 아닌데요.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다음에 성도착증 환자,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판 당시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제작, 판매, 배포, 전시, 상영, 소지한 자는 해당 죄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성도착증 환자란 요건도 주목을 해야죠. 조주빈이 만약 검사를 했더니 성도착증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화학적 거세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도 화학적 거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청원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는 성도착증 감정 절차를 더 간소화해야 된다라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착증 환자인지 아닌지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의가 또 요걸 또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도착증 여부는 먼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적인 충동이 지나쳐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성독착증 환자 판단이 내려지고요. 네. 화학적 거세 명령은 크게 법원과 법무부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질 수가 있는데요. 통상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네. 최장 15년까지 약물치료가 가능하고요.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으로도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심의위원회는 이제 법원은 아닌 만큼 그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른 약물치료 명령은 최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2011년도에 첫 시행이 2011년도에 법이 시행되고 2012년도 첫 약물 거세가 시행된 이후로 20여 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자, 또 그런가 하면 박사방 운영진인 태평양이라는 사람 정체가 16세 미성년자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뭐 이 화학적 거세 기준에도 뭐 19세 이상 조건도 있었고요. 조주빈의 뭐 후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후계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일단 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그 지금 소년법 참 말 많지 않습니까? 예. 역시 여기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유포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태평양 같은 경우 16세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니까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내에 부정기형만 선고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범죄에서도 예.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에 불과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경하게 처벌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 유료 회원들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두 분도 뭐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텔레그램 같이 그 예.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 영장으로 집행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범죄 이제 가담의 정도를 봐야겠지만 네.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아마 신상 공개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허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이 하기 어렵다면은 저희가 피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법적 근거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변호사씨라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유료 신상 공개는 해야 되지 않나라도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